민항기 업계의 최강자 보잉과 우리 항공기 제작사 카이의 대결에서 보잉이 비겁한 기만과 사기로 승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잉은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민항기 시장에서 엄청난 항공사고를 일으켜 해당 기종이 전량회수 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제 버릇을 못 고치고 또 사기극을 벌여 사업을 주관하던 미군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잉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경쟁사였던 카이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공군의 구형 T-38 훈련기를 대체하는 TX 프로젝트로 사업 자체만으로도 총 20조 원이 넘는 대사업입니다. 이후 추가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판매 수량까지 1,000대에 가까운 훈련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그 매출 총액이 최대 100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카이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T-50 골든이글을 선보였습니다. T-50 골든이글은 이탈리아, 미국, 터키 등 세계 각국의 쟁쟁한 기업들이 낸 다섯 기종과 경쟁의 최종 입찰 후보에 들어갔지만 아쉽게도 보잉의 T-7A에 패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황당한데요. 보잉은 전투기로 개량이 가능할 정도로 우수한 성능으로 개발된 T-50의 높은 단가에 주목해 적자나 마찬가지인 반값 입찰을 미군에 제안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 무려 100대 추가로 제작해주겠다는 물량 공세로 T-50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잉은 낮은 입찰가의 근거로 자신들의 훈련기 제작에는 온갖 최첨단 미래 기술이 동원된다면서 단가 하락과 수율 상승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싸구려 떡이 꿀떡일 리가 없습니다. 싼 게 비지떡인 건 세상의 진리입니다.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보잉의 신형 훈련기에서 문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기체 결함과 소프트웨어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요. 최근 수년간 보잉 민항기 시장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했고 이를 은폐하려다 엄청난 주가 하락을 겪었던 적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문제가 개선될 가망은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던 미공군은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T-50의 임대 혹은 수출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T-50 미국 수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50 골든이글은 우리 항공사에서 상당히 기념비적인 항공기입니다. 최대 시속이 마하 1.5에 달하는 첫 국산 초음속 항공기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KT-1이 최대 시속 650km 정도의 터보프로 훈련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T-50의 개발이 얼마나 큰 도전과 모험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T-50은 비록 기술 부족으로 F-22, F-35를 제작한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을 해야 했지만 최근 성공리에 출고식을 마친 KF-21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진 우리의 첫 국산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은 길이 13.14m, 폭 9.45m, 높이 4.81m로 자체 중량 6.4톤, 이륙 중량 11톤 정도의 복적훈련기입니다. 레거시 호넷이라고도 불리는 FA-18A비에도 쓰인 F-404 엔진을 채용해 경전투기 내지 경공격기에 가까운 우수한 기동성과 탑재량을 가진 우수한 초음속 항공기이기도 한데요. 이 특성을 살려 만들어진 것이 FA-50 파이팅이글 경공격기입니다. FA-50은 고가의 전투기를 살 수 없어 일반 전투기보다는 저렴하지만 우수한 성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훈련기치고 너무 고성능이다 보니 그만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보다는 수출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훈련기를 구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원했던 것은 음속에 가까운 천음속을 낼 수 있는 저렴한 훈련기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카이에 전해진 TX 사업의 추진 소식을 이런 수출 부진을 단박에 뒤집을 결정적인 찬스였습니다. TX 사업은 T-38 탈론의 대체 사업으로 T-38은 1호기가 나왔던 1959년부터 1972년까지 1140대 이상이 생산 및 배치된 고등훈련기입니다. 우리 군 역시 T-50이 나오기 전까지 T-38을 대여해 사용했을 만큼 아주 좋은 초음속 훈련기인데요. 개발된 시점을 생각하면 제작사인 노스롭사의 역작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T-38은 자체 중량 3.2톤, 최대 이륙 중량 5.5톤으로 T-50의 절반 크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900파운드 엔진 두 개를 장비한 쌍발기로 아주 우수한 비행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미군의 주력 훈련기로 활약했으며 세계 군용항공기 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T-38은 오래돼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항공기 제작 능력을 가진 미국이라도 만든 지 수십 년도 더 지난 비행기의 수명을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T-38은 시대가 변하면서 훈련기에 요구되는 성능 수준 역시 높아졌음에도 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F-22나 F-35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타기 앞서 전환훈련을 위해 쓰일 훈련기로 T-38은 그리 적당한 기종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미공군은 T-38을 대체할 차기 훈련기 사업으로 TX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도입될 훈련기는 F-22, F-35 같은 엄청난 고성능 전투기에 탑승하기 위한 훈련에 쓰이는 훈련기이니만큼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비행 능력과 기동성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TX 사업의 이런 높은 기준은 애초부터 고성능으로 제작된 T-50 골든이글에 정확히 부합했고, 미군 역시 가성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성능이 떨어지는 여러 훈련기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T-50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일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보잉의 항공기가 사업이 결정되기 불과 2년 전인 2016년 첫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점과 공동 개발사가 F-22, F-35를 제작했던 록히드 마틴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카이가 T-50으로 TX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카이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T-50을 TX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맞출 수 있도록 개량형인 T-50A를 미공군에 제안했습니다. T-50A는 급유구를 새로 만들고 연료 탱크를 추가했으며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량했을 뿐 아니라 F-22, F-35처럼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채용해 전환훈련에 적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아 보이던 T-50 수출 사업은 보잉의 엄청난 저가 공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보잉은 카이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낮춰부른 163억 달러의 절반에 불과한 92억 달러를 입찰가로 제시했는데요. 너무 낮은 금액에 민항기 시장의 흑자로 적자를 메꾸는 적자 입찰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보잉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다며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소량으로 조금씩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저율 생산을 하겠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전 세계 여객기 시장을 틀어준 보잉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니 최첨단 기법으로 가격을 낮췄다는 보잉의 주장을 신뢰했는데요. 반면 단가를 낮추지 못한 T-50A는 시대에 뒤처졌다며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보잉의 기만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보잉은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보잉은 예전부터 항공기를 판 뒤 판매를 물릴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온갖 배짱 장사를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항기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지만 최근 전투기 입찰에서 연달아 패배하자 수주를 시켜주지 않으면 방위산업을 접겠다며 일자리를 이용해 미연방 정부를 협박했던 양아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낙행은 결국 민항기 시장에서도 대사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보잉 737 맥스가 두 차례 연속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밝혀진 조사 결과는 보잉이 감추고 있던 추악한 민낯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 1967년 처음 출고된 보잉 737의 후계기인데요. 원래 보잉은 737의 뒤를 잇는 새로운 비행기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에어버스가 A320을 개량한 A320 네오로 쏠쏠하게 돈을 버는 것을 목격하자 이후 자신들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입증된 옛 항공기를 개조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737의 개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보잉 737 맥스입니다. 시작부터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항공기는 설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발전해 더 좋은 엔진을 달려고 했지만 동체가 너무 낮아 엔진이 땅바닥까지 닿는 문제가 생겼고 항공기의 이착륙을 책임지는 랜딩기어의 길이를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올해는 구형 설계를 억지로 바꾸면서 무게중심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항공기가 실속할 수 있는 위협이 생겼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음에도 정신을 못 차린 보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제어 시스템인 MCAS를 도입해 자동으로 항공기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맥스에 탑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엉터리였고 오히려 항공기의 추락 위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보잉은 이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숨기려 했는데요. 프로그램이 오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예 오류 경보 자체를 없애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조종사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주의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두 차례의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300명 이상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광범위한 조사가 개시되며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자 보잉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고 결국 737 맥스는 운행 중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사건이 일어나고 한 해도 되지 않아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민항기 시장이 완전히 소멸해버리면서 보잉은 대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회생하기 위해서는 77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미 연방정부에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작사가 이 모양인데 당연히 미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에 채택된 T7A레드 호크 역시 정상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난 6월 16일 T7A가 기체 결함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갈 것이 정말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737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보잉은 믿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상상 이상의 단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보잉의 임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숙련 기술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만으로 엄청난 수의 전문가를 해고한 것인데요.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보잉이 문제를 개선할 역량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할 정도로 보잉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T-38을 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한데 T-7의 개발 완료가 불투명해지자 미군 내에서 최종 후보였던 T-50을 임대하거나 혹은 소량으로 구매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능이나 운용 목적에 맞는 것은 T-50이었기에 미군 내에서는 호평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보잉의 주장처럼 T-7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추가 지연이 발생한다면 미군은 T-7의 도입을 취소하고 새로운 훈련기를 알아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안은 T-50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 됐습니다.